국민의힘이 어쩔 수 없이 국회에 복귀했지만 정부 여당과 야당 그 어느 때보다 싸늘한 분위기죠. 국회 운영위는 그런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줬고요. 회의 내내 갑질이냐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더냐 하는 조롱이 난무했고 입 닫으라는 막말에 삿대질까지 나왔습니다. 표선호 기자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시작부터 회의 진행 순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업무 보고에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반발했고 논란이 됐던 민주당의 아버지를 거론하며 비꼬았습니다. 이게 지금 대표님 말씀이 협치입니까? 말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언약이 하는데 아직 못 배웠군요. 아니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쳐요? 네? 위원 질의 중 끼어들기가 이어지다 막말과 고성 속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님 입 닫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지만 민생을 위한 협치가 자리할 틈은 없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